전 세계에 계신 게이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 해주는 남자 테스트 콘입니다. 장인을 모시는 장인 초대석, 오늘은요 또 잘생긴 분이 또 오셨습니다. 장인 분께서 살짝 외모가 이제 그렇게 잘생긴 편이 아니더라도 제 옆에 있으면 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오늘 제가 오징어 됐네요. 자, 오늘은 어떤 장인이냐, 바로 잔나를 잔나 잘하는 잔나 장인을 모셨습니다. 이 챔피언의 장인분 뭐 유명한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분은요 잔나 8000판 이상을 단 한 개의 계정으로 플레이한 잔나 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멍구러니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잔나 뱅겜 8000판 한 잔나 유저입니다. 뭐 장인이라고 본인을 말하지 않네요. 아, 저는 그 잔나 장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잔나 실력은 한수랑 비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 또 그림팀. 아, 저는 8년째 네. 다이아 4 유지하고 있고요. 8년째요? 네. 저는 그 시즌3 때 브론즈 5에서 연패를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런데 잔나라는 캐릭터 우연히 한번 하고 나서부터 네. 그거로만 쭉 이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와, 시즌3 2200판이요? 네. 이때 방송하셨나요? 아니요. 아, 이때 왜 이렇게 많이 하셨죠? 뭐 시간이 어때요? 네, 대학교 신입생이었어요. 아, 딱 20살? 21살. 21살? 네. 학교 이제 잠깐만, 93년생이신가요? 네. 아, 동갑이네요. 아, 동갑이네요. 예. 네. 학교 아피스방에서 열심히. 아, 동갑이라니까 더 차이 나네. 훨씬 잘생기셨는데. 아, 더러워! 뭐, 안 돼! 안 넘어가나요? 시즌 4. 와, 이대로 400판. 네, 군대 입대. 아, 이때 입대. 이때 전역을 했고. 네. 다시 열심히. 아니, 도대체 왜 방송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아, 방송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판수를 좀 숨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쌓 올라가니까 점점 욕을 많이 먹거든요. 못할 경우에. 8000판 하고 배운 게 이거냐? 일단 그리고 시즌 8. 어, 이때는 갑자기 공부 열심히 했어요. 복학생 버프로. 네, 복학생이니까. 네. 그리고 이때는 아니 이거 장적이라고 받아온 거야 이거? 좋습니다. 일단은 현재 다이아에 계시고 다이아에 쭉 계셨었어요. 근데 이제 본업으로 삼지도 않고 게임을 취미로만 할 때도 계속 많이 하고 계속 티어가 높았습니다. 지금 방송하시는 거죠? 이거 연습하려고 방송을 3월 달에 집컴을 10년 만에 구매했거든요. 장인 초대석 나오시려고 네. 방송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마침 PC방도 못 가게 되니까 이제. 아, 말을 좀 잘 해야 되니까. 네, 너 그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제가 친구들이랑 자랑할 때도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해주시지 않기고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와, 진짜 감동인데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네. 와, 근데 방송 계속 하실 거죠? 이게 망하면 안 하겠죠? 오쉣. 어, 잔나스럽네요 아이콘도. 아, 이거 마인부 닮았죠? 저요? 이거 박진영이세요! 바로 왜 레오나인 척 하시죠? 왜 위장하시죠? 레오나 벤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전 레오나 같은 초식 챔프 나오면은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그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 레오나를 뱃들이지 마라. 네. 아, 레오나가 초식이라고요? 그냥 분류를 하면은 초식 챔프니까. 오. 아, 잔나가 또 상대하기 좋아요? 잔나는 약간 육식 쪽이고 레오나는 초식이니까 돈 벌기 좋거든요. 이렇게 때리면서. 자, 그리고 장인의 론입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기발이네요. 이거 들면은 핑을 엄청 찍히거든요, 매판. 그래도 이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 좋은 이유는 없나요, 딱히? 좋은 이유는 물약으로 쓰는 거예요. 체력 물약이랑 그 침착으로 만화 물약. 그러면 잔나가 좀 피해야 될 서폿이 있나요? 원딜이나? 지금은 모르겠는데 세나 밴을 한 달 동안 하고 있거든요. 세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못 만나니까 제가. 아, 세나가 힘들어요? 네, 사거리가 너무 길어서. 초반 동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큐를 먼저 깔아놓고 날아간다. 근데 잔나라는 챔피언 자체가 근데 네. 이 바람을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네. 좀 메커니즘 자체가 이해하면 간단한데 이해하기가 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대중적인 픽도 아니고 바루스도 차징하는 스킬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몸에서 나가는 거고 이거는 소환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몸에서 바로 쓰면은 효과가 없어요. 차징을 할수록 더 멀리 나가고 더 빨리 나가고 더 높이 뜨고 딜이 세지거든요. 어, 그럼 더 좋네요 그냥. 네, 남이 궁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잘 쓰면. 아, Q 자체가? 네. 어? 아, 근데 지금 심장이 떨려가지고. 아, 지금 초대석 때문에? 네. 빨리 쪄! 어, 걔 했나? 여기 와드 깔렸거든요. 와, 존나 섹시해! 우와! 이게 뺏은 게 아니고 되게 오래 하시네요? 섹시. 이게 뭐라고? 뺏은 게 아니고? 뺏은 게 아니고 뺏기지 않은 거거든요? 그라가스한테? 원래 이제 멍구러니님 거니까? 네. 이거 뺏기면 억울해서 못해요. 와, 이걸 갖고 시작하는구나.
근데 이게 꼭 승패랑 관련 없는 게 그냥 더 열심히 해서 갱을 더 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 팀이. 아, 상대 정글이 더 네. 눈에 불을 켜고 오겠구나. 네. 그래서 약간 그냥 우리 정글이 잘하는 사람이면 더 스노우볼 잘 굴리는데 빨리 감기 느낌이에요. 승패가 바뀌는 게 아니고 진행이 빨라지는? 피죠? 네. 지금 소리 안 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맞는데 일단 잤나? 심리학 공부했냐? 제가 파이크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딜그를 좀 사릴게요. 아, 파이크는 좀 더 싫어하시는구나. 그랩이지만 좀 무서워요 제가. 진짜 심리학 공부하셨나요? 아니 뭐야? 이게 페오리는 맞으라고 쓰는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맞추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와, 이게 상대랑 심리전도 가능하겠구나. 이게 몸이 나가는 방향이랑 다른 방향으로 써야 돼요. 얘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부킹이거든요? 파이크 잘 빼가지고. 저는 잘 빼던가요, 살? 뽑으셨나요? 넌 나에게 모욕하면 좋소. 와, 신선한 질문이네. 와! 야, 살이나 빼봤냐, 이번에도? 일단은 근데 잔나는 견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킬이 일단은 W선마인가요? W선마를 제가 해왔어요, 유성 들고. 아, 근데 이런 챔프들은 W선마 상관없거든요. 힐이 없는 챔프. 근데 AP 상대로 소라카 같은 걸로 못 이겨요, W선마를. 아, 약간 힐이 있는 애들, 소나 소라카 이런 애들. 그것 때문에 기발을 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나도 맞아서 피우겠다. 네, 이젠 골고루 찍어요. W 쉴드, W 쉴드. 오, 그래요? 네. 이게 투 스킬을 두 개 찍어도 쿨이 안 줄어들거든요. W 스킬이랑 쉴드는 쿨이 줄어들어요. 아, 찍을 때마다. 네. 오, 도전. 와, 이번에도 포킹. 도주기가 많네. 야, 이번에도 포킹이네요. 포킹인가요 이번에도? 포킹인가요? 포킹인가요? 오오! 맞다고? 여기도 포킹인가? 아, 이것도 포킹인가요? 어그로에. 아, 어그로.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모르시나요, 이거 혹시? 네. 모르세요? 네. 오, 여러분! 가자! 이거는 지금 1초 충전한 거거든요? 아, 진짜 짧네요. 네. 그래도 0초 충전보다는 훨씬 네. 좋아요. 꽤 많이 차는 거 같은데요? 넣을게. 꺼져! 오! 아니에요, 못했어요. 그니까요. 오! 야, 지크스. 지금 투표여가지고 잔나가 카운터거든요. 그러니까 잔나가 저 사람을 누른다고 투표를? 네, 제가 영리한 사냥꾼 드는 이유가 잔나 필수템이 있어요. 미카엘인데 잔나의 진짜 궁극기는 미카엘이거든요. 엥? 왜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미카엘이랑 안 가는 경우도 많지 않나요? 그러더라고요. 왜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나왔다. 얘 궁극기예요? 네. 왜인지 일단 보겠습니다. 보면서 초팅창이요. 어어! 잠깐만요. 야루. 아, 저한테 안, 궁이 안 들어오네. 오. 잘 안 믿었네. 안 믿으면은 이렇게 전 안 죽거든요, 어차피. 와, 3단. 좋다. 아, 안 죽는다는 거 좋네요. 예. 근데 미카엘이 왜 뭐죠? 사실은 잔나를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적이든 아군이든. 그래서 잔나가 어그로 끌기 좋은데 미카엘 들고 앞에서 깔짝대면은 쿨이랑 궁을 뺄 수 있어요. 아, 저는 살아가고 풀어버리는구나. 셀프 미카엘로 살아가고. 자, 그리고 또 이제 잔나 합니다. 아니. 기동신 신고 좀 로밍을 이제 풀어 가시나 보네요. 네, 약간 게임을. 저만 있으니까 피오라 로밍 가줄게요. 비드 안 죽을 거니까. 아, 재밌다. 제거해주고. 아, 제거한 것도 이득이잖아요. 네, 이득도 안 돼. 자, 근데 이제 궁이 있기 때문에 잔나가 제대로 활약할 수 있는데 한타가 마치 또 일어납니다. 기다려요. 바람! 오! 멀리서 W로 들릴 일 없고. 나 지금 미카엘 남았어요? 미카엘 있어요. 휴! 멀어가지고. 우와, 까비. 다음 거 미카엘 바로 풀어줄게요. 네. 아, 볼까요? 쭈빼기! 뭐야? 다음 거 풀어줄게요. 네? 왜 안? 스톤 걸리면 미카엘을 못 쓰네요? 아, 걸리면 못 쓰는데. 네. 걸리면 못 써요, 이렇게. 다음 거 안 걸리고 보여주시는 거구나. 네. 쉴드 좋아요. 좋습니다. 이 되네. 좋아요. 에어폰까지 깔끔하게 먹습니다. 사실 실내도 이룰 뻔했는데. 그러게요. 저 처음 실패하거든요. 이게 그 미카엘이 직전에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맞기 직전에? 맞는 순간에 써야 돼요. 맞기 직전. 아, 어렵네. 파이크는 투명이라서 보여주는 걸로 할게요. 쌍둥이 그림자. 일단 상대에 따라서 또 이제 서포트 고르는 것도 이제. 그리고 웬만하면 사용하는 아이템으로 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렌즈까지도 여러 번 쓸 수 있어. 영리한 사냥꾼이니까. 네. 일단은 파이크 물렸나요? 물렸다. 아, 절대 안 놓치죠.
후패가 궁으로 이니시 걸 거거든요. 네. 누가 득템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쓰면 좋겠다. 어? 야!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드디어 뭔가 나오나 했는데 정지하겠습니다. 뭔구나 했니? 에이씨 왜 저래 진짜. 오늘 실패하는 날이구나. 방금 무덤석 된 건가요? 잔나가 센 타이밍은 언제죠? 1렙에 세고요 일단 페어리 때문에 궁을 1렙에 배운 거니까. 그리고 언제 세죠? 미카엘 나오세요. 지금은요? 지금 센 타이밍이에요. 아 그래요? 잔나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을 일반 스킬로 쓸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남이 궁보다 좋은 스킬인데 5초마다 쓸 수 있으니까. 그... 남이는 약간 경쟁자로 생각하신 건가요? 혹시? 아 아니요 남이는 절대 잔나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 달라요? 네. 어, 일단은 시팅. 아 여러분 깔끔하고요. 권한이 있나요 우리? 아 아니요 아니요. 야루 불닭. 오 효과가 있네요. 네. 근데 와 살려줬고. 아, 미카엘 진짜 궁극기네. 와 난장판이 난장판을 어떻게 또 이겼네. 확실한 건 이겼네. 보여주신 것 같지만.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잔나장인 멍우러니님은 하나 저희에게 꿀팁을 주셨네요. 잔나의 궁극기는 두 개다. 큐와 미카엘. 네. 네.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은 저 2부에서 하도록 하고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대서 첫곡에서 잔나 혐오가 넘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잔나를 너무 싫어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간략하게 됐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또 방송 얘기해 주시죠. 제가 지금 이거 연습하느라고 네. 아프리카 멍구러니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일단 계속 하고 있을 거고요. 유튜브에다가 좀 명장면 아직 오늘 못 보여준 게 많으니까 명장면 같은 거 모아서 한번 보면은 두세 번 보고 싶어지는 네. 영상들 올릴 거라서 네. 생각나실 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멍구러니님 감사하고요.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공식 이메일 영상 설명 또는 댓글에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나니 테스톤 콘텐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페. 뭐야? 훈과 함께 카페. 지금 밟으세요. 와.